지구의 환경이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아픔은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미래와 지구 생태계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 전공자로서 지구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지구 환경의 상태와 미래 전망, 지구의 기후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입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후 패턴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계점과 되돌릴 수 없는 변화, 지구 시스템은 여러 임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의 해빙이 모두 녹거나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바나화되면 이런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임계점이 하나라도 넘어서면 그로 인해 다른 임계점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구의 빙하가 녹으면서 물질의 재분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약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측된 바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지구 축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상현상의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발생하고 기온 상승으로 인해 육지 생태계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물 멸종은 생태계의 균형을 깨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류 멸종 가능성. 빙하가 모두 녹고 지구의 환경이 극단적으로 변화하면 인간 사회도 극심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로서 지구 환경의 변화를 통한 인류 멸종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구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거주지를 잃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불안정과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고 물 부족이 심화되어 식량과 물 자원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온 상승은 새로운 질병의 확산을 촉진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여지와 필요한 행동, 지구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고 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여야 합니다. 이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산업 관행 도입 등을 포함합니다. 수프 습지, 해양 생태계 등 다연탄소 흡수원을 보호하고 복원해야 합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적 방어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적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가 협력하여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과 국제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적인 합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론, 인류가 현재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습니다.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금부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당신과 같은 환경 전문가와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